네, 계속 우리 일본 팬더의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 헷갈려요. 일본 팬더, 일본 재팬, 네. 일제 재팬, 네.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재팬 일본 네, 맞아요. 재팬 일본. 저희가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더라도 그냥 아, 저게 팬더 재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팬더 재팬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연속으로 1팬의 텔레만 주구장창 연주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텔레끼리 사운드를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던 사운드가 베이스우드 바디의 사운드였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바디의 메이플 통내기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완전 다른 기조, 엘메로, 엘더 바디의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간, 네, 훨씬 더 사운드가 기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텔레인데, 실제로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이쁘기로는 뭐 둘째 가면 더럽게 생겼죠? 그렇죠. 네가 꽃으로 이쁘다면 나는 바인딩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그렇지. 기조를 달리한 그이 가격대에 볼수 없는 쌍바인딩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인딩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나무를 깎아내고 이거 이렇게 열로다 이렇게 누그러뜨려가면서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나무에다 색깔을 칠했는지 본드로 붙인 건지 알 수가 없게 네. 이렇게 잘 붙일 수도 있군요, 네, 바인딩을. 너무 예쁘게 붙여놨습니다. 정말. 참 사람 아, 이런 게 바인딩이라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 만큼 대단한 마감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이, 일본 팬더가 들어온 이상, 이 팬더 쪽의 시장에 약간의 지각 변동이 있을 있을 거라고 거예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이런 만듦새와 마감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이제 믿고 쓰는 어떤 그 제품의 그 퀄리티라는 게 정말 가장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팬더가. 메이드 인 재팬이죠, 뭐. 네, 그렇죠. 메이드 인 재팬이죠. 그 그렇습니다. 딥퍼플 메이드 인 재팬 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왜 네네네. 하이웨이 스타도 있고 막 네네네. 거기 막그 오리지널 멤버 이안 길라인 노래 불러 리치 블랙모어 기타 치고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더블 앨범이고 부도쿄에서 동경 무도관에서 네, 공연한 거라 무덕한. 예, 부도쿄에서 공연한 게 있고 라이브 인 재팬이 있습니다. 네. 그 일본 내에서만 한 똑같은 또 아, 사운드인데 사운드가 조금 달라요. 예, 그렇군요. 똑같은 걸 갖다가 믹싱만 다시 해갖고 낸 건가 봐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사운드가 조금 다른데 거기도 갈려요. 터프한 거 좋은 사람은 메이드 인 재팬 좋아하고 아. 깔끔하고 보컬 사운드 선명하게 듣고 난 디퍼플처럼 연주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 라이브 인 재팬을 사실. 그렇군요. 그런 기조의 차이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만 알아들으셔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도 아, 그러네요. 재팬 팬들에선 이런 소리가 날것 같다 네. 하고 기타를 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충분히 짐작하시고도 남을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자기의 성향을 잘 알아보면은 내가 저 깔끔한 성향의 일본 팬더와 맞을 것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가늠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팬더 재팬 클래식 60 텔레커스텀 116만 9천원이고요. 엘더바디의 메이플 슬림 C쉐입 넥 로즈우드 지판 고토 머신헤드 42mm 너트너비의 신세틱 본너 7.25인치 역시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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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티지한 지판 곡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21프렛의 648mm 스케일 길이의 싱글 코일 픽업 3웨이 픽업 셀렉터 원볼륨 원톤 컨트롤의 3세대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98, 46, 76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봐도 98이고요. 네. 네. 이거 46이겠죠? 네, 네. 4. 어? 46, 네, 46. 네. 네. 괜한 리액션을 한번 해봤네요. 76일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차이가 있네요. 76. 75. 74. 74. 네, 이건 좀 이건 좀, 네, 가느네요. 가늘어요. 아, 이게 이렇게 만져보니까 얇네요. 네. 느낀데, 이게.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무게를 우리가 먼저 쓸까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거보다는 무거워요. 저는, 예, 약간 무겁습니다. 아까 네. 거보다. 바인딩의 무게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몇 대? 몇? 364. 오, 야, 이거는 뭐, 거의 거의 뭐,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야! 야! 근데 너무 무거워. 와,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 선생님이 유기네요. 맞추셨습니다. 10g 차이. 네. 맞췄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네, 숫자지만 그래도 10g 차이로 선생님도 가까우셨습니다. 3.6이나 되네요 이게. 3.62. 무겁네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검은색이고 이게 피카드가 저 쇠로 돼 있었다 그러면 한 4kg로 갈 수도 있겠고 시각적 차이가 되게 크네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네요 정말. 이게 이제 밴더 클린톤인데 확 다르네요. 저 우리 페이지랑.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빅스비 달린 거 이거 되게 베스트셀러인데 그죠? 네. 많이 많이 보따리 장수들도 많이 사오고. 네. 일본에서 잘 다듬어진 사운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사르르 녹는 어떤 달콤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그 텔레에서 느끼는 그 하이대역의 그 지랄 맞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정리된 느낌입니다. 엘더라 그런지 확실히 힘은 좀 더. 네. 좋네요. 네. 좋네요. 네. 다다다. 튼튼해요. 네. 확실히 뭐 못 만들 리는 없겠지만. 네. 네. 아, 좋습니다. 새로운 팬더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팬더를 우리가 들으면서 매력적인 부분들이 물론 되게 컸습니다만 그 와중에 맨날 우리가 욕하고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들. 네. 있잖아요. 다 없앴어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느낌. 네. 그래서 이 장점의 영역이 확연히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 미펜과 맥펜과 다른 맛이 있어요. 요게 줄이 009네요. 요거 텔레캐스터 암도 안 달렸고 그러니까 011 끼셔도 돼요. 011까지 한번 껴보시면 더 좀 두텁고 선명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네. 빨리 자. 사서 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반주에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A입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잘 만든다 진짜. 네, 잘 만드네요. 이야 이거 예쁘다. 부드럽고 정갈하고 깔끔하고 딱 그 느낌이 일본 팬더를 이야기하는 사운드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저거보다 더 이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쌍바인딩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렇죠. 이게 취향 차이죠. 저렇게 뭐가 많은 것보다 그냥 바인딩으로 확실하게 그냥 탁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저렇게 디테일한 뭐 페이즐리 문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이즐리가 더 예쁩니다. 아 뭐 저도 그런데 네. 이것도 뭐 이것도 너무 예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바인딩이 끝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끝에 딱 이게 고무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막대기니까 끝이 있는데 안 보이죠? 끝이 없죠. 네, 메비우스의 바인딩이라고.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이거 색깔 칠했나 그냥?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해갖고 끝에 딱 이어 붙이잖아요. 네. 이어 붙인 데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보이죠? 찾았어요? 못 찾았죠? 네. 도훈이는 어떻게 찾았는데? 사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그래 그러면 일본도 인건비가 싼 나라가 아닌데 네. 참, 이 사람들 참. 참 요것만 해도 와 참 기가 막힌 사람.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6월 27일 1845화의 디지텍의 벤츄라 바이브 디지텍 옵스큐라. 옵스큐라. 네 같이 주는 거예요. 네 벤츄라 바이브 디지텍 디지텍 벤츄라 바이브 그리고 플러스 옵스큐라 원 플러스 원 21만 원 행사했던 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22만 원에 사갈 수 있었던 원 플러스 원 행사였는데요. 네 여기에 뭐 에릭 쫌생이님 하하 네. 또 등장하셨군요. 네, 에릭 쫌생이 꿀렁꿀렁하는 소리에 심장도 꿀렁꿀렁하네요. 네 이렇게 한 점을 주셨습니다. 옵스키라 벤츄라 산노라 완노라 반노라 산노라 이렇게 해주셨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 세 글자를 맞추시느라 옵스키라를 어떻게 쓰셨냐면은 옵 밑에 비읍 시옷 받침하셔서 옵스키라 네 벤츄라 산노라 이렇게 주셨네요. 네, 에릭 쫌생이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방눈탱님이 아주 또 팩트 폭력을 해주셨네요. 한 줄평 뮬의 둘 중 하나는 많이 올라오겠습니다. 네, 재밌는 한 줄평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맛도 있고 힘도 있고 엄밀한 그 엄밀한 그 어떤 조건 뭐 이런 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일본 팬더의 세계. 네, 일본 팬더의 세계. 그 뭐 지난 시간에 페이즐리에 이어서 일본 팬더의 어떤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또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밀할까? 아, 엄죠. 네. 메비우스의 바인딩. 네, 메비우스의 바인딩. 어떻게 두껍지도 가늘지도 않은 기대. 네. 확실히 엘더라 힘이 좀 있었어요. 힘이 좀 있기는 한데 대응도 좋고. 네. 힘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각지거나 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착한 근육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근육이 아니라 네. 방어용 근육이죠. 그냥 일단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근육을 또 이렇게 하고 또 예쁘게 이렇게. 네. 자, 소주 대 냉면 몇 대? 네, 소주 대 몇 대 몇? 짜잔. 8.5, 9.0. 오늘 이렇게 바인딩, 더블 바인딩이 들어간 60 텔레 커스텀 모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139,000원에 텔레 애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싸. 지금 저희가 베이스우드, 엘더, 애쉬 이렇게 바디를 종류별로 살펴보고 있네요. 마지막 시간에 다시 엘더로 돌아갈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애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펜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